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연예인들의 마이웨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YG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몇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질 않네요. YG 소속 가수 은지원은 지난달 제주도 소재의 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다 적발돼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Y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원은 결국 제주 서귀포시로부터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가 머문 영업장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지원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몰래 합석한 점이 참작되면서 겨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조치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원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한 달 넘게 TVN 송민호의 파일럿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쳤습니다. 대중들은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도 없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은지원이 웃고 떠드는 모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근 종영한 이 프로그램의 메인 MC 송민호도 지난해 방역수칙 위반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속사는 은지원과 같은 YG입니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 양양의 한 클럽을 방문해 자신의 노래 안악내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스케줄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여행차 들렀다가 흥에 겨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치솟던 상황이라 대중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YG는 앞으로 더욱 유념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열애설에 휩싸였던 YG 소속 지드래곤과 블랙핑크의 지니는 각각 한 차례씩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은지원까지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선 YG의 사과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공수표로 퇴색됐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어긴 연예인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자숙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YG의 염치불구한 행보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TV조선 미스트로트 일부 출연자도 2인 이상 모여 생일 파티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도 YG의 대응 방식처럼 사과문을 올린 뒤 자연스럽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기준을 마련하니 뒤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YG는 자유로운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황금기를 이끌었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현재까지 법정에 수시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갔거나 몸담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YG가 방역수칙 위반을 두고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은근슬쩍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YG 소속 연예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난히 자주 적발된다는 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소속사가 관리 소홀을 넘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지만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카카오톡.